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증권사의 의견이 바뀐 것 중심으로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목표가 상향 조정된 종목, 하향 조정된 종목 많았습니다. 상향부터 보시면 BH, 고려아연,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이고요. 하향 조정된 종목은 이렌텍, 대원제약, 퍼시스, 한진과 동화기업입니다. 우선 상향 조정된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BH인데요. 하나증권입니다. 매수 의견 유지 41,000원에서 4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실적 상향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3분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3%, 그리고 매출 31%,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미국 쪽 고객사에서 신 모델을 준비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점유율 덕분이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실적에 모멘텀까지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반기 IT 제품의 불확실한 수요 속에서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희소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차량용 무선 충전 모듈, 후년에는 북미 쪽 고객사양 태블릿과 노트북 쪽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 탑픽으로 봤습니다. 네,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대신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67만원에서 77만원까지 크게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년 대비 성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3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 그리고 매출액 20%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긍정적인 하반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메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악재가 있지만 호재가 더 많습니다. 상반기 대비 판매량이 좋아졌고 글로벌 아연 공급 차질이 지속된다는 점, 그리고 환율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좋게 봤습니다. 이렇게 본업은 괜찮은데 본업 외에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되는 포인트를 하나 집어줬는데요. 9월 8일입니다. 내일 이 한화 H2에너지 미국 지사에 배정되는 신주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당 순익 5%의 희석 효과가 예상되고 있고요. 당분간 이슈 때문에 변동성은 나온다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미확인된 내용을 제외해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IBK 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32,000원에서 39,000원으로 역시 높였습니다. 수주가 크게 는다라는 내용이고요. 하반기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37%, 엄청나게 마진이 높아지고요. 매출액이 27% 증가합니다. 근거로는 지금 전력기기 시황 자체가 공급자 위주로 지금 유리하게 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자재와 물류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저효과와 반덤핑 관세 환입이 될 가능성까지 좋은 내용으로 호재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동 선박용 수주가 는다고 얘기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중동에서는 유가가 비싸죠. 이 고유가 영향으로 수주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선박용으로는 조선업 수주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면서 양호한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번째 현대건설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이고요. 매수의견 유지 53,000원에서 55,000원으로 약간 올렸습니다. 네옴과 같이 간다. 네옴시티 수혜주로 봤는데요. 중장기적인 수주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우선은 주요 발주처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두 국가가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현대건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으로 현대건설은 삼성물산과 함께 지금 네옴시티의 주요 파트너사 중 하나입니다. 지금 수주를 받고 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좋게 봅니다. 그리고 3분기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주택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특히 이 관련된 마진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잘 방어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종목 한 종목 보겠습니다. 한진이고요. 하이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4만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쿠팡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주요 악재로 잡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 물량 이탈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이탈되면서 고정비가 부담이 되고 결국에는 마진이 줄어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나마 하역 부분에서 부대시설 매출이 늘면서 이 마이너스를 그나마 상쇄했습니다. 자, 앞으로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 되겠는데요. 지난해 7월과 8월 기존 거래처에서 신규 물량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되더라도 과연 쿠팡에 이런 물량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 이거를 보면서 대응하자는 관점에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